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또 예. 들어가 봐야겠죠? 뉴스 3. 첫 번째 뉴스는요. 현행법상 그 내국인 대상으로 숙박 공유를 할 수가 없어서 예. 에어비앤비와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던 숙박 공유 사업이 조건부로 일단 규제 문턱을 넘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무슨 앱 같은 거 출시해서 숙박 공유 앱 출시해서 내국인들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근데 뭐 조건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긴 한데 조건이 어쨌든 맞습니까? 근데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뭐냐면은 왜 애들 저 아이들 노래 모래 놀이터 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혁신적인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꾸긴 너무 어려우니까 네. 실증 특례라든지 뭐 임시 허가를 내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규제를 좀 과감하게 풀어주는 걸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7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라는 걸 어제 열어서 총 8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처리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서비스 그러니까 공유 숙박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푼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내국인에 대해서 지금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이라는 거는 네. 외국인 관광객들만 대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공유 숙박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네. 내국인은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관광진흥법상 도시 민박업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 좀 길을 터줘야 된다 하는 실증 특례가 어제 적용이 된 건데 뭐냐?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9호선 역 근처 1km 이내이면서 네. 연 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아파트가 허용이 된 대상인데 여기도 이제 호스트 즉 집주인이 반드시 그 집에 거주하고 있어야 되고 영업일수도 연에 180 이내로 제한한다. 그리고 호스트 그러니까 그 실거주하고 있는 그 집의 가구 수도 4천 명으로 한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어렵겠죠. 네. 어려울 것 어렵죠.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지켜지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하철 1호선 9호선 역 근처 1km. 네. 이게 뭘 기준으로 1km인가? 이게 출입구 기준으로 1km겠지? 네? 그럼 1.1km는? 안 되죠. 제한이 있는데 그러면 231제곱미터는 안 되지. 이게 난 이게 규제박 샌드박스가 근데 이렇게 돼서 되겠나 싶은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법령이 있기 때문에 또 숙박업을 하는 분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네. 이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를 이런 식으로 그 하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많은 문제점을 물론 이제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 그 부분을 해보자 이런 취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규제가 이런 식의 단계를 밟아서 철폐되고 또 새로운 산업의 생태계가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사업성이 있는가 누군가가 이걸 이제 플랫폼 형태로 모아서 네. 중개해주는 앱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두 단계의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이 공유 숙박 업소 그러니까 이 주택을 공유하는 이 호스트도 사업성이 있어야 될 뿐더러 네. 이것을 이제 소개해주고 생태계를 만드는 업자도 사업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이용하는 내국인도 뭔가 아 이거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데라고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제한을 해두면 첫 번째 단계에서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180일만 한다. 그리고 이제 주택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이제 이 그 호스트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이 생태계를 만들려는 공유 숙박업을 하려는 그 부분에서 과연 사업성이 생길까라는 부분에서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형태의 규제는 어찌 보면 지금 그 이런 부분을 좀 제한해
저 이 규제를 좀 철폐하고자 국회에 입법이 계류되어 있는 그 안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제 붙였다라는 거예요. 아직 네.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계류안을.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그렇고 어쨌든 현재 우리가 공유 민박도 그렇고 공유 자동차 서비스도 그렇고 좀 타다도 이제 이게 불법이냐 혁신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기사들도 오늘 나와 있고 한데 정부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건 좋은데 정말로 현실감 있는 규제 철폐를 해줘야만 우리 이 어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이제 흐름을 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규제 철폐가 또 다른 규제를 낳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서비스를 시작해서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그래 저도. 이거 네. 네. 에어비앤비 같은. 에어비앤비 같은 거. 네. 근데 해외에서는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걸 이용해 보니까 되게 편하게 이용해봤는데 국내에서는 뭐 내국인 자체가 이제 불법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게 또 암암리에 인터넷 들어가 보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뒷북으로 또 뒤에 샌드박스. 네. 네? 해봤대매 자기도. 아, 저도 해봤죠. 네. 네. 근데 뭐 편하고 네. 뭐 저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규제를 이제 약간 풀면서 또 다른 규제가 좀 있으면 예. 결국은 이제 에어비앤비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거죠, 독식. 좀 네, 독식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예. 것 같다. 지금 독식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더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과연 국내 내국인 대상으로 하는 숙박 예. 공유업 뭐 새로운 서비스가 또 출시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여튼 1호선에서 9호선 사이에 1km 안에 있어야 돼요. 지하철역에서 왜 근데 1km는 무슨? 아니 그 어떤 업체가 이제 그렇게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그거를 허용해 준 거지. 그 공유 숙박업을 하겠다라고 한 에? 업체가 있어 위홈이라는 에? 그 업체가 이런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한 거를 받아들인 건데. 그럼 왜 그렇게 했겠냐? 그 업체 입장에서는 뭐 1km, 2km, 4km 하고 다 하고 싶겠지. 네. 근데 안 해줄 것 같으니까 미리 축소해서 오는 거죠. 네. 최대한 뭐 기존의 어떤 숙박업 일단 받아내기 위해서 피해 좀 안 주게 하겠다 그런 거였겠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국내 생명보험회사 가운데 그래도 꽤 큰 프루덴셜 생명보험 이게 지금 매물로 네. 나왔습니다. 예상 가격이 2조 원 안팎이라고 하고요. KB금융지주나 뭐 우리금융지주 정도가 뭐 인수후보로 거론이 된다고 하는데 예. 제가 뭐 보험을 잘 안 들어서 그런데 프루덴셜이 꽤 큰 회사죠? 미국 회사죠. 미국에서 굉장히 큰 보험 그룹이죠. 네. 여기가 저도 여기 한번 들었었거든요. 처음에 네. 굉장히 여기 이미지가 좋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 20여 년 전 제 기억이 맞다면 한 94, 5년 뭐 이럴 때 진출한 걸로 기억이 나는 그래서 이 선배님이 오셔서 가입하라 그래서 가입했다가 한 3, 4년 붙다가 해지했었거든요. 네. 유학 가면서 해지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인슈업이 필요한 겁니다. 아, 그런가? 인슈업이라고 여러분이 들고 계신 보험들을 네. 제대로 내가 지금 적절하게 내고 있는 건지 나는 한 달에 300번인데 보험료만 50만 원씩 이렇게 내면 너무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이런 것도 잘 점검을 해서 예. 여러분 보험 다이어트 하시라고 인슈업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래, 좋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네. 상륙 29년 만이니까 네. 30년 전이면 얼마예요? 89년도인가? 89년도, 90년도에 들어왔구나. 꽤 오래됐네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29년 만에 한국 시장에서 이제 팔고 나가는 건데 네. 이 국내 생명보험회사 중에서 네 번째로 일단 많은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고 또 은행에도 BIS 비율 같은 게 있잖아요. 자본이 얼마나 건전한가, 재무 건전성. 이게 이제 1등이에요. 이게 프루덴셜이. 보험에서는 RBC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위험 기준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가 삼성생명이라든지 뭐 이런 데보다 더 아주 건전한 그런 네. 회사로 돼 있는데 이번에 판다라는 건데 그럼 이거 누가 살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유력한 후보는 K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가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네. KB금융지주가 원래 1등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신한금융그룹한테 1등 자리를 내줬어요. 총자산 뭐 이런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왜 그러냐면 KB금융그룹이 은행은 굉장히 큰데 네. 비은행 계열 이게 좀 약해요.
증권도 KB 이제 현대증권을 사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를 했습니다만은 네. KB 생명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중위권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아, 그런가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좀 약하니까 예, 그 신한을 이기려면은 이걸 사면은 이제 그 총자산이 굉장히 팍 늘어나니까 네. 예, 선두권 경쟁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KB 금융이 유력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고 우리 금융은 지금 거의 보험 계열사가 없어요. 우리가 없나요? 예, 생보사가 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하나금융한테 밀린 4위거든요. 여기도 이제 이 프루덴셜 생명을 사게 되면은 하나금융을 제끼고 3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금융도 유력한 후보 자리에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MBK라는 이제 사모펀드 회사가 있잖아요. PE 네. 펀드라고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렌지 생명을 오렌지 라이프라고 하죠. 이게 옛날에 ING 생명이거든요. 이걸 사가지고 아. 팔아가지고 대박을 냈거든요. 오렌지 라이프를 어디다 팔았어요? 신한그룹에다 신한금융그룹에다가 팔았는데 신한금융그룹이 이 오렌지 라이프를 인수하면서 총자산이 확 늘어서 네? KB를 제낀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예, 프루덴셜 생명에 제가 보더라도 이 자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업의 시너지 효과 뭐 이런 걸 봤을 때 KB가 굉장히 관심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 보이는데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미국이라든지 이 오렌지 라이프라는데도 이 ING 생명이니까 이게 네덜란드 거고요. 그죠? 거기다가 그 ABL 생명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건 또 독일계였단 말이죠. ABL. 예. 지금 ABL로 바뀌었잖아요. 알리앙스 생명이죠. 예전에. 알리안츠? 예. 네. 이게 다 철수했단 말이에요. 알리앙스 생명도 ABL 이제 중국 자본에다 팔고 나갔고 ING 생명도 상호펀드에다 팔고 나갔고 이번에 프루덴셜 생명도 팔고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돈이 안 벌려. 아 네. 우리나라에서 네. 보험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도 보험이 작년에요. 우리나라 생보업계 전체 영업이익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전체 삼성생명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이익이 네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뭐. 생명보험사 굉장히 크잖아요. 삼성, 한화, 교보, 신한, 뭐 미래에셋, 오렌지라이프, 라이나. 10조 됩니까? 네? 10조? 10조? 영업이익이에요? 10조? 다 합쳐서. 한 번 기회를 더 드릴게요. 6조. 6조. 오케이. 얼마인지 알려드릴게요. 4,751억이에요. 아, 회사들 다 합쳐서요? 다 합쳐서.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 전체를 다 합쳐서 4,751억 원이 이익이란 말이에요. 24개 생명보험사가 있는데 이 중에 70%인 15개 회사는 적자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금리가 낮아서 그래요. 네네네. 이 생명보험사는 라이빌리티 자기의 부채는 굉장히 긴 부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죽을 때까지 줘야 되는 부채가 네네네네. 많잖아요. 그러면 이걸 자산 운용을 굉장히 고금리로 할 때는 어느 정도 약정을 해줬을 텐데 약정을 해줬기 때문에 계속 줘야 되는데 네. 돈은 어떻게 들어와요? 월납으로 조금 조금씩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예전에는 7% 8%의 채권을 사서 운영했는데 지금 1%대 운영하니까 이게 마진이 남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됐는데 이게 저금리 상황이라는 게 물론 조금 조금씩 반등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게 큰 흐름상 이 역전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이 되니까 이 생명보험사의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면 부동산 같은 것도 많이 팔고 막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보험사의 수요는 금융그룹의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비즈니스의 포트폴리오라는 측면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해외 그 이 보험 전문 그룹들은 왜 다 팔고 떠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거죠. 왜 떠나는 거예요? 청프로 같은 사람이 보험을 아예 안 들잖아요. 저도 사실 보험 두 개 있는데 내가 이 보험을 왜 들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 네? 운영 수익도 안 좋고 그리고 복잡하고. 네? 네. 그래서 이 그 생명보험사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삼성생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아주 그냥 쭉쭉 빠지죠. 네. 쭉쭉 빠져 있는. 이게 이제 저금리를 반영한 거라. 네. 그리고 이제 국제 회계 기준 이런 것들 보험 사이드의 어떤 자산의 어떤 건전성을 규제하는 어떤 그런 회계 기준 같은 것들도 좀 변화가 있고 하면서 영업 환경이 더 그렇게 안 좋아져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보험이라는 게
적어도 뭐 무슨 뭐 화재나 이런 거는 이제 뭐 있을 수 있으나 어떤 뭐 건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험이 필요 없는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앞으로 뭐 건강하니까. 아니 건강하지 않더라도 좀 이런 거는 좀 건강 뭐 이런 의료 이런 거는 좀 그렇죠. 저기 SHK 분 좋은 말씀하셨네요. 인구 감소 이런 부분도 네. 예, 보험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타격을 받는 거죠. 뭐 그렇겠네요.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이제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오히려 좀 격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폼페이오가 홍콩 시민들에게 축하 보낸다. 글쎄. 약 올리고 네. 중국은 불장난하지 마라. 내정 간섭 네. 중단해라. 지금 뭐 굉장히 아주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 미국 의회에서 네.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켰잖아요. 만장일치로. 네. 그러니까 이제 초치한다 그러거든요. 아니 뭐 너네 왜 이런 짓을 하냐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미국 대사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를 중국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뭐 이 차관 정도가 불러요. 네. 사안에 따라서 뭐 장관이 직접 부를 때도 있고 아니면 실무적인 차관이 부를 때도 있고 차관부가 부를 때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부른 거예요. 부르면은 초치를 받아서 가는 거는 야 너 잘못했으니까 한 소리 들으러 가는 거거든. 네? 그러면 대체로 그냥 듣고 와요. 그게 관례라 그래요. 할 말이 있어도 외교 나는 그냥 외교가 아니니까 외교관이라는 게 대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오케이 니네가 그렇게 불만이면 내가 들을게. 그리고 이제 듣고 이제 간다. 그래서 초치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 외교부가 이걸 항의하려고 외교부의 부부장이라는 사람이 브렌스테드 주중 미 대사를 초치해 가지고 네.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외국 정부와 세력의 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네. 항의를 받은 이 대사가 뭐라 그랬냐면 오히려 홍콩 인권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아니 그 면전에다 그냥 오히려 비난을 해버린 거예요. 중국 정부. 네. 홍콩 사태를 우리는 매우 우려하고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미국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협박을 비난한다. 네. 이렇게 오히려 초치한 사람한테 면박을 줘버린 거지. 그런데 이제 중국 관영 언론에서는 이 부분은 싹 빼고 네. 자기들이 한 얘기만 이제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경고했다.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외교부의 수장이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 아니에요? 네. 축하합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지. 홍콩 시민들. 네. 네. 압승을 축하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홍콩의 근본적 자유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중국에서 부글부글한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폼페이오가 홍콩 문제뿐만 아니라 신장 위구르에 지금 저도 몰랐는데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수용소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많은 사람이다. 이 쫙 서가지고 네네. 이게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이 소수 민족 사람들이 수용이 엄청나게 돼. 많은 사람이 지금 구속이 돼 있다는. 네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인권 문제다 이렇게 이제 탄압한다 이렇게 하니까 중국 공산당 기관지죠 인민일보가 뭐라 그랬냐면 미국의 어떤 패권적 간섭도 허사가 될 것이고 미국 정치인들은 불장난을 그 뭐 이게 많이 듣던 표현이죠 불장난. 위쪽에서 많이 듣는 얘기 같은데. 네, 저쪽 동네에서 많이 하던 건데. 네, 홍콩과 중국 내정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환구시보는 뭐라 그랬냐면 이 중국의 이제 구의원 선거에서 민주진영이 압승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어디로 가냐면 최후에 이제 끝까지 이제 그. 그 한 거를 했던 그 홍콩 이공대 거기를 이제 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정신 있는 사람들이냐? 당신들 구의원이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입법의원 아니고 민생 챙겨야 될 사람들이 거기가 있나? 네. 이렇게 이제 비난도 했다고 그러고 중국의 환구시보가 네, 환구시보가 네. 그리고 증권 인구 인권 연구에는 미국 니네들이 우리 중국 인권 탓할 때가 아니다. 니네 지금 미국 내 성차별 때문에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지금 문제가 있는 줄 아냐 그래서 인권 보고서를 발표를 해버렸어요. 실제로 조사에 의하면 네. 미국의 미국 여성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이 강간을 경험한다 뭐 이런 조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성에 대한 이 굉장한 그 실질적인 인권 문제가 네. 미국에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중국에서 오히려
이렇게 또 비난하고 그래서 홍콩 문제 또 신장 위구르 문제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되면은 미국 증시도 영향을 받고 야 지금 진행 중인 이제 마지막 타협 뭐죠 협상 이런 거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주가가 좀 빠지고 그래야 되겠는군요. 네. 아 그런데도 미국 주식은 계속 사상최고가치네요. 응? 아 밤에 또 올랐군요. 그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네. 야 미국에서 저렇게 인권 얘기하는 거 자체가 페이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아, 트럼프가 뭐 그런 거 따지겠냐. 아, 협상의 그냥 네. 기술. 그렇죠. 그 정도. 만약에 이게 오바마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은 아, 이건 심각한 건데. 근데 이 트럼프 정부에서 인권 문제 얘기하니까. 저거는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